교구 목사로 있을 때 주일 예배 결석자들을 주중에 계속 심방을 하면은 주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은혜가 안 돼요. 교회를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은혜가 안 돼요. 교회도 옮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은혜 받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만을 구하게 되어 우리도 사울왕처럼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왕의 문제는 인생의 목적이 은혜와 복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없이 은혜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복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은혜만을 구하는 잘못된 번제를 드린 사울왕에게 어떤 경고가 주어졌습니까? 쉬운 성경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냈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은혜만을, 복만을 구하는 잘못된 예배에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잘못된 예배의 습관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필요할 때만 복과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이후에도 38년 동안을 고집하며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드리게 되면 은혜는 결과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나만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참되게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